안녕하세요. 또리사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가 야생화 사냐초 농장에 나왔는데요. 이제 명절도 앞으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명절 가족과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함께 가보실게요. 오늘은 중국이 원산지인 팬더 쪽돌잎을 먼저 보고 가실게요. 요 팬더 쪽돌잎은 아주 대형종으로 지금 많이 묵은주거든요. 이렇게 묵은주인데 이렇게 아주 꽃대가 아래서 다글다글하게 올라오고 있고 이파리도 우리나라 쪽돌잎으로는 많이 틀리죠. 많이 중국 쪽돌잎은 이파리도 많이 넓고 또 이렇게 밑에서 지금 꽃대가 올라오려고 이렇게 다글다글 올라오고 있는데요. 요 팬더 쪽돌이는 팬더가 사는 지역에서만 자생한다고 합니다. 꽃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까망하고 하양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팬더 색깔과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팬더가 사는 지역에서만 자생하고 있는 좀 귀한 이렇게 쪽돌이풀이에요. 지금 요 대형종으로 이렇게 묵은주람 이렇게 안에서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뿌리찍기 해서 그렇게 늘릴 수도 있습니다. 요 쪽돌잎풀은 45,000원 되겠습니다. 팬더 쪽돌잎풀 45,000원요. 연화 승마라는 아이인데요. 요 화초는 올해 이제 새로 수입돼서 들어온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는 이렇게 지금 자구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 흰색도 있고 청색도 있고 겹꽃도 있습니다. 그 화분은 지금 15cm 화분인데요. 요 안에 구근이 지금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다 올라오고 있어요. 꽃 한번 보실게요. 월동은 잘 됩니다. 꽃은 청색은 이렇게 생겼고요. 백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겹꽃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쁘죠? 네, 요게 연화 승마 요런 아이는 월동 잘 되고요. 이제 올해 새로 이제 입고던 아이라 좀 많이들 시중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는 5만원 되겠습니다. 연화 승마 5만원요. 꽃이 상당히 예쁘죠? 네, 요 화초는 보타니찌개인데요. 보타니찌개인데 이제 남부지방에서는 월동되고요. 꽃이 상당히 예쁜 아이죠.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아주 빨강색으로 굉장히 예쁘게 피는데요. 꽃은 이렇게 피고요. 이렇게. 아우, 굉장히 예쁘죠? 네, 이렇게 보타니찌개 이런 아이는 44,000원 되겠습니다. 44,000원요. 흰떡 천남성이라고 하는 여기 자구가 요 안에 숨겨져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천남성이라는 게 시골 산에 높은 산에 가면 있죠. 근데 이제 요 아이는 꽃이 상당히 예쁩니다. 꽃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 가운데가 떡같이 생겼다고 해서 흰떡 천남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꽃은 이쁘게 생겼네요. 네, 이런 아이는 24,000원 되겠습니다. 흰떡 천남성 24,000원요. 흰떡 천남성 24,000원요. 네, 지금 요 아이도 굉장히 좀 특이한 애인데요. 요 애는 그리스 크레타 섬에서 자생하는 아이인데요. 이름은 안추사 크리스피토사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는 월동은 안 되고요. 꽃은 상당히 예쁜데요.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이 이렇게 아 청색으로 굉장히 예쁘죠. 네, 이런 아이는 44,000원 되겠습니다. 44,000원요. 네, 지금 요 안에는 아네모네 프로겐스라는 아이가 이렇게 구근이 심겨져 있는데요. 요 프로겐스 요 아이는 아주 꽃이 상당히 예쁘죠.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는데요. 이렇게도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꽃은 색깔은 랜덤으로 갈 거예요. 이런 아이는 10,000원 되겠습니다. 프로겐스 10,000원요. 네, 여기 특이한 요 구근 한번 보실게요. 요 구근은 헤오라비 난초라고 하는 구근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꽃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헤오라기 새처럼 생겼죠.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요.
이제 요 구근이 1두에 5,000원씩 합니다. 헤어랍이 난초 5,000원이요. 이렇게 요거 갖다가 심으시면 싹 나요. 네, 여기도 좀 특이한 애가 있는데요. 요 난초과 식물인데요. 큰 이와 지돌이라고 하는 요런 난초 구근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싹이 올라올 건데요. 요런 큰 이와 지돌이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이 상당히 예쁘게 생겼죠? 네, 요 아이도 요 구근 하나당 6,500원 되겠습니다. 큰 이와 지돌이 6,500원이요. 네, 요 화초는 상록 노루귀인데요. 요 상록 노루귀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라색 꽃이 이렇게 피고 있어요. 이렇게 피고 있는데 분홍도 있고 보라도 있습니다. 월동은 안 되고요. 요런 아이는 이제 색깔은 랜덤으로 갑니다. 색깔은 랜덤으로 가고요. 요런 아이는 24,000원 되겠습니다. 상록 노루귀 24,000원이요. 네, 요 아이는 스트렙토카르푸스 DS2485라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이 상당히 예쁩니다. 꽃은 이렇게 개화한 모습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데요. 요 스카프 요 아이들은 지금 안에서 이렇게 자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DS2485 요 지금 꽃은 이게 다 개화가 안 된 상태예요. 이런 아이고요. 가격은 10만원 되겠습니다. 10만원이요. 네, 요 시클라멘, 요 시클라멘은 노랑 시클라멘입니다. 노란 시클라멘인데요. 구근이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구근이 상당히 좋고 안에서 꽃대가 계속 올라오는 아이가 요 시클라멘이죠. 요 시클라멘 노란색 3만원 되겠습니다. 노랑 시클라멘 3만원이요. 네, 요 좀 특이한 애 좀 보고 가실게요. 원종 가을 수선화라고 하는데요. 요 수선화가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요 수선화는 가을에 꽃이 피는 아이인데요. 좀 특이하죠. 요 아이는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이렇게 피는데 요 꽃이 피면은 한 달 반이 간다고 합니다. 한 달 반이 가가지고 꽃이 상당히 오래 가는데요. 지금 요 아이들은 작년에 피었던 꽃은 이렇게 다 졌는데요. 이제 가을 되면은 이렇게 이제 꽃이 필 거예요. 이렇게 꽃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원종 가을 수선화 요런 아이는 3만원 되겠습니다. 3만원이요. 수선화는 또 요런 아이는 저는 처음 봅니다. 3만원이요. 네, 요 화초는 브레비 플로루스라는 화초인데요. 이렇게 지금 20cm 화분에 꽉 찼습니다. 20cm 화분에 이렇게 꽉 찼는데요. 꽃번처 보실게요. 꽃은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생기고요. 이렇게 피는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예쁘게 생겼는데요. 이게 원래 처음 들어와서 판매를 할 적에는 이 촉당 2만원씩 했었는데요. 지금 이 아이가 20cm 화분에 이렇게 꽉 차가지고 촉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런 하엽들은 이제 분갈이 하시면서 이런 거는 또 제거하시면 되고요. 이런 브레비 플로루스 요 아이는 20만원 되겠습니다. 20만원이요. 아주 굉장히 큰 화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네, 요 화초는 카랑코의 코라벨이라는 화초인데요. 요 카랑코의 종류고 이제 꽃이 상당히 예쁘게 피는 아이인데요. 한번 보실게요. 꽃이 이렇게 늘어져 가지고 아주 너무 이쁘죠. 이렇게 방울방울 아주 그냥 너무 이쁘게 이렇게 꽃이 피는 아이인데요. 이런 카랑코의 코랄벨 이런 아이는 7,000원 되겠습니다. 7,000원이요. 네, 요 아이는 카랑코의 크림벨인데요. 카랑코의 크림벨 꽃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흔히들 여기 요 아이도 좀 다육이과 식물인데요. 물을 많이 안 좋아하고요. 요 아이들은 키핑장에 같은 데 가보면 이제 다육이 기르시는 분들도 요 아이를 많이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꽃 상당히 예쁘죠? 이런 아이는 8,000원 되겠습니다. 8,000원이요. 네, 요 아이는 제주 털 진달래인데요. 털 진달래는 26,000원 하고요. 또 요 제주 흰 진달래, 털 흰 진달래 요 아이는 3만원 되겠습니다. 가격이 털 진달래하고 요 흰털 진달래하고는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요 아이는 3만원 되겠습니다. 네, 요 진달래는 백두산 털 진달래인데요. 백두산 털 진달래 요 아이는 3만원 되겠습니다. 백두산 털 진달래 3만원이요. 요 철쭉은 선녀 불꽃이라는 이름을 가진 철쭉인데요. 아주 작지만 꽃이 상당히 많이 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런 꽃 한번 보실게요. 다 핀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아, 굉장히 예쁘죠? 예, 요 아이는 4,000원 되겠습니다. 선녀 불꽃 4,000원이요. 꽃은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기에 심겨진 요 아이는 히말라야 앵초인데요. 히말라야 앵초가 아주 꽃이 굉장히 예쁘죠?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이 굉장히 예쁜 아이인데요. 요 히말라야 앵초 요런 아이는 2만원 되겠습니다. 2만원이요. 이렇게 예쁜 꽃을 피는, 겹꽃으로 피는 아네모네인데요.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이렇게 겹꽃으로 꽃이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요. 요 아네모네는 이제 이렇게 꽃을 다 보시고, 요대로 꽃을 다 보시고, 이제 분갈이를 해주실 때 산야초 흙에다가 이렇게 심어주시면 이제 내년에 요 아이들이 더 작아지면서 이제 모체도 작아지고 꽃도 작게 피면서 원종같이 그렇게 이제 예쁘게 꽃이 피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아네모네를 이렇게 이제 꽃을 다 보시고 그런 실험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겹꽃 아네모네 빨강색은 4,000원 되겠습니다. 4,000원이요. 네, 요 아이도 아네모네 겹꽃 분홍색인데요. 요 아이도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꽃을 다 보시고 심어서 이제 내년에 좀 예쁜 꽃을 보시기 바랍니다. 꽃은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아우, 굉장히 예쁘죠? 아네모네 꽃이 정말 예쁘네요. 네, 요 아이도 아네모네 겹꽃 보라색인데요. 아우, 꽃이 상당히 예쁘죠? 이렇게. 아우, 너무 예쁩니다. 네, 이렇게 요런 꽃을 이렇게 예쁜 꽃을 감상하시고 분갈이 하실 때 이제 그렇게 산야초에다 심으셔가지고 내년에 더 예쁜 애들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아우, 이렇게 예쁜 향기 나는 장미 한번 보실게요. 꽃이 너무 예쁘죠? 꽃이 이 색깔이 은은한 이렇게 분홍색에다가 쨍한 색은 아니래도 아주 고급스러운 이렇게 색깔인데요. 이런 장미는 이렇게 한 포트에 6,000원 되겠습니다. 한 포트에 6,000원이요. 색감이 아주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쁘네요. 네, 요 아이는 향기 시클라멘인데요. 향기 시클라멘인데 이렇게 꽃이 풀이를 있어가지고 아주 특이하게 이렇게 예쁜 아이인데요. 요 아이들은 향기가 나고 올해 아주 굉장히 이렇게 유행하는 아이인데요. 여러분들도 한 포씩씩 구매하셔서 아주 예쁜 이렇게 꽃 한번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요 시클라멘은 계속해서 꽃이 올라오는 아이라 정말 아주 그냥 꽃 감상 아주 실컷 하실 수 있어요. 요 이파리는 조금 따주면서 통풍이 되게 이렇게 키우면 굉장히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는 아이거든요. 향기 시클라멘 12,000원 되겠습니다. 12,000원이요. 네, 요 아이는 외목대 애니시다인데요.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목대가 상당히 좋은 애니시다인데요. 요 애니시다는 아주 노란 꽃이 이렇게 끊임없이 올라오는 아이지 아주 꽃대가 이렇게 다 잡혀 있어요. 이렇게 잡혀 있고 이제 꽃을 다 보시고
이렇게 이제 가지치기 하셔서 삽목하시면 삽목도 잘 되는 아이입니다. 네, 이런 외목대 애니시다 이런 아이는 18,000원 되겠습니다. 18,000원이요. 요 지금 화분이 15cm 화분입니다. 이렇게 목대 상당히 좋죠? 네, 18,000원이요. 네, 요 아이는 말리까지 꽃향기가 간다는 말리향인데요. 말리향이 이렇게 아주 자그마하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베란다에서 키우기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네, 이런 아이는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꽃향기가 너무 좋은 아이죠? 네, 이 아이는 4,000원 되겠습니다. 말리향 4,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황금무늬 천리향인데요. 황금무늬 천리향 이렇게 아주 수영도 예쁘게 생겼습니다. 황금무늬 천리향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천리향도 아주 향기가 좋은 거는 다 아시죠? 이런 아이도 지금 15cm 화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요. 자그마하게 아주 다부지게 자라가지고 굉장히 수영도 예쁘게 생겼어요. 이런 아이는 황금무늬 천리향 16,000원 되겠습니다. 16,000원이요.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황금 무늬가 있는 아이예요. 네, 요 나무는 유리 비오 땅이라는 나무인데요. 요 나무는 지금 목대가 아주 상당히 굵습니다. 요 목대가 요 아이는 전목이 아니고 원목이에요. 원목이라 이렇게 지금 철사거리를 해 갖고 요렇게 예쁘게 수영도 잡아 놓고 있는 아이인데요.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꽃은 요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열매가, 이 아이는 꽃보다도 이렇게 열매가 좀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굉장히 인기 있는 아이인데요. 이런 아이는 유리 비오 땅 9만원 되겠습니다. 9만원이요. 네, 요 나무는 한비앵이라는 벚나무인데요. 한비앵이라는 벚나무인데 요 수형은 지금 한 60cm가 넘습니다. 60cm가 넘는데요. 지금 이렇게 다 철사거리를 해서 곡을 다 잡아놓은 이렇게 아이인데요. 이런 아이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아, 꽃이 상당히 예쁘게 생겼죠? 이런 한비앵 아주 목대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목대가. 네, 이런 아이는 9만원 되겠습니다. 한비앵 9만원이요. 네, 요 나무는 수양 벚나무인데요. 수양 벚나무. 이렇게 수양 버들처럼 이렇게 늘어져 갖고 피는 이렇게 벚나무인데요. 요 꽃이 꽃도 상당히 예쁘지만 요 나무가 이렇게 생김이 수양 버들처럼 늘어져 갖고 굉장히 특이하게 피는 아이인데요.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이 이렇게 늘어지면서 이렇게 피는 아이거든요. 이렇게 늘어지면서 피는 아이인데 요런 아이들은 흔히 이제 요런 데서는 많이 볼 수 없고 흔히 뭐 식물원 같은 데 가면은 요런 아이들 볼 수 있어요. 네, 요런 아이는 9만원 되겠습니다. 수양 벚나무 9만원이요. 요런 아이 정원에다 심어 놓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네, 요 벚나무 이름은 하진 벚나무라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수영도 아주 곡을 예쁘게 이렇게 잡아 놓은 아이고요. 이렇게 벚나무가 이제 벚꽃이 좀 이제 특이하게 피는 아이인데요.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이렇게 아주 분홍색으로 예쁘게 피는 아이인데요. 이런 하진 벚나무 이 아이는 55,000원 되겠습니다. 55,000원이요. 수영은 한 50cm 가까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나무는 이스라지 진분홍 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앵두과 나무고요.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근상으로 올려 심기를 해갖고 굉장히 이렇게 아주 용트림 하듯이 멋있게 생겼습니다. 요 아이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이렇게 대개 이제 요 나무 이스라지 나무가 진분홍이 없는데 연분홍인데 요 아이는 이렇게 진분홍으로 나오거든요. 진분홍으로 나와서 이렇게 빨간 앵두가 열리는 나무입니다. 요 열매도 관상가치가 있고 꽃도 관상가치가 있죠. 요 지금 화분은 25cm 화분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요 수형은
한 60cm 정도 됩니다. 55에서 60cm 정도 되는데요. 이슬아지 요 아이는 진분홍이고요. 가격은 65,000원 되겠습니다. 이슬아지 65,000원이요. 네, 요 아이는 벌레잡이 제비꽃 모라넨시스 딱딱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아,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어요. 이렇게 모라넨시스보다는 이렇게 수영이 상당히 크고 더 크고 이제 요 아이들이 딱딱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나와가지고 수영도 크고 색깔도 굉장히 예쁩니다. 네, 요런 아이는 5,000원 되겠습니다. 5,000원이요. 네, 지금서부터는 이제 동백을 좀 찍어볼 건데요. 요 지금서부터 찍는 동백은 시중에는 그렇게 아직까지 흔하게 많이 나오지 않은 동백이고 신품종이 지금 나와가지고 신품종 위주로 지금 찍어보겠습니다. 네, 요 동백나무 이름은 파이어 폴스라고 하는 동백나무인데요. 아직까지 시중에서 많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제 요 아이는 아직까지 이렇게 수영이 18cm 정도 되는 아이인데요. 파이어 폴스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은 이렇게 생기고요. 가격은 3만 원 되겠습니다. 파이어 폴스 3만 원이요. 요 아이 이름은 변천성장이라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도 이렇게 신품종인데요. 요런 아이도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꽃이 상당히 예쁘죠? 변천성장 이런 아이는 35,000원 되겠습니다. 35,000원이요. 네, 요 동백나무도 신품종인데요. 이름이 스캔티드 트레저라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트레저라는 아이인데요. 수영은 지금 25cm 정도 되고요. 꽃은 상당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아, 꽃이 이렇게 아주 고급스러운 이렇게 분홍색인데요. 이렇게 생긴 요 트레저 요런 아이는 35,000원 되겠습니다. 35,000원이요. 요 동백나무도 신품종인데요. 요 동백나무는 알타개비너라는 아이입니다. 알타개비너라는 아이인데 지금 요 수영은 25cm 정도 되고요. 요 아이는 이렇게 꽃망울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요 알타개빈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이렇게 아주 고급스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고요. 요 아이는 45,000원 되겠습니다. 알타개빈 45,000원이요. 네, 요 동백나무 이름은 평안의 연이라는 동백나무인데요. 이렇게 꽃망울도 이렇게 잡혀 있고요. 요 나무는 지금 한 15cm 정도 됩니다. 15cm 정도 되고요. 꽃은 이렇게 헛꽃으로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는 아이고요. 요 아이는 3만 원 되겠습니다. 평안의 연 3만 원이요. 요 동백나무도 투모로우 파크 힐이라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도 수영은 지금 한 15cm 정도 됩니다. 15cm 정도 되고요. 꽃은 이렇게 상당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겹꽃으로 꽃이 상당히 예쁘게 생겼는데요. 투모로우 파크힐 요 아이는 3만 원 되겠습니다. 네, 요 동백나무는 흑동백 미드나잇 매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동백인데요. 요 동백은 이렇게 꽃망울도 지금 이렇게 잡혀 있고요. 수영은 한 15cm에서 20cm 정도 됩니다. 네, 요 아이는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아, 꽃이 상당히 예쁘죠? 네, 이런 미드나잇 매직 이런 아이는 4만 원 되겠습니다. 4만 원이요. 네, 요 동백나무는 안내개리라는 동백나무 이름을 가진 아이인데요. 요 아이의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이렇게 겹꽃으로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지금 이 수영은 25cm 정도 됩니다. 네, 이런 아이는
안내 계리 35,000원 되겠습니다. 35,000원이요. 네, 요 동백도 노곤이라는 아이인데요. 굉장히 좀 특이한 애가 나왔는데요. 요 아이는 꽃이 녹색으로 피는 아이거든요. 이렇게 동백꽃이 다 붉은색 계통으로 꽃이 피는데 요 아이는 녹색으로 꽃이 펴요.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이렇게 녹색으로 꽃이 핍니다. 가운데는 좀 하얀색이 피면서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꽃이 피는 아이인데요. 수영은 10cm에서 한 15cm 정도 됩니다. 네, 이런 아이는 35,000원 되겠습니다. 녹색 동백 노군 35,000원이요. 네, 조금 전에 봤던 그 녹색 동백이랑 이건 똑같은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좀 수영이 한 40에서 45c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이제 조금 아까 봤던 애는 이제 조그만 아이고 요 아이는 이제 내년에 꽃망울이 많이 달릴 아이거든요. 요 노군이라는 요런 아이는 지금 가격이 10만원 되겠습니다. 10만원이요. 요 아이도 좀 특이하고 좀 귀한 아이예요. 요런 아이 10만원이요. 네, 요 동백나무는 열모단이라는 동백인데요. 열모단이라는 동백인데 이제 수영은 한 10에서 12c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요런 아이는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상당히 예쁩니다. 꽃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런 아이도 다 신품종으로 굉장히 꽃이 특이한 애가 나왔는데요. 이런 아이는 3만원 되겠습니다. 3만원이요. 네, 이 동백나무도 좀 특이한 아이인데요. 이 동백나무 이름은 오일정이라는 아이인데요. 오일정이라는 아이인데 이제 이 수영은 한 15cm 정도 됩니다. 15cm에서 20cm 정도 되는데요. 이 아이는 꽃이 소륜이에요. 소륜으로 피는 아이인데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이렇게 흰색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빨간색이 굉장히 예쁘죠. 네, 이런 아이는 3만원 되겠습니다. 오일정 3만원이요. 요 동백나무는 지금까지 찍은 동백나무도 다 귀하고 신품종으로 새로 나온 동백나무지만 요 동백은 프리덤 벨이라고 하는 동백 이름을 가진 나무인데요. 요 나무는 특히 더 아주 귀한 아이라고 합니다. 더 귀한 아이고 지금 꽃이 이렇게 많이 달려 있죠. 꽃이 이렇게 많이 달려 있는데요.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이 아주 상당히 예쁩니다. 이렇게 프릴이 돼가지고 쨍한 빨간색인데요. 아주 꽃이 굉장히 예쁘죠. 이런 아이는 지금 수영은 한 40cm 정도 됩니다. 40cm 정도 되는데요. 프리덤 벨이라는 이런 아이는 15만원 되겠습니다. 15만원이요. 아, 꽃이 피면 아주 상당히 예쁠 것 같아요. 네, 요 동백나무도 좀 귀한 아이인데요. 요 동백나무는 이름이 주묘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주묘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요 동백은 향기가 있는 아이예요.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이 이렇게 프릴로 돼가지고 요 꽃은 향기가 있는 동백나무입니다. 네, 요런 주묘 요런 아이는 35,000원 되겠습니다. 35,000원이요. 네, 요 동백나무는 엘리나 노빌리라는 이름을 가진 동백나무인데요. 요 동백나무도 신품종이에요. 신품종인데 요 아이도 지금 수영이 한 60cm는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60cm는 조금 넘을 것 같은데요. 엘리나 노빌리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이렇게 아주 빨간색이 쨍한 겹꽃인데요. 꽃이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꽃이 굉장히 예쁘고요. 요 엘리나 노빌리 요 아이는 35,000원 되겠습니다. 35,000원이요. 요 동백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토종 동백인데요. 토종 동백인데 요런 요 동백은 이제 변이종으로 이제 꽃은 중륜의
속하는 아이인데요. 이제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토종이고요. 이제 변이종으로 이렇게 꽃이 온 아이인데요. 이런 아이는 지금 수영은 한 60에서 70cm 정도 됩니다. 네, 이런 아이는 복색으로 꽃이 피고요. 35,000원 되겠습니다. 35,000원이요. 요 동백나무는 정말 희한한 동백이 다 있습니다. 요 이름은 컵 동백 마도카라는 이름을 가진 동백나무인데요.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컵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아, 이렇게 희한하게 이렇게 생긴 동백도 다 있네요. 이렇게 컵 모양으로 이렇게 동백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네, 이렇게 컵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좀 특이하게 생긴 이렇게 동백인데요. 요 동백은 컵 동백 마도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이런 아이는 25,000원 되겠습니다. 25,000원이요. 지금 수영은 한 15cm에서 17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특이하게 이렇게 컵 모양으로 이렇게 된 아이예요. 네, 이런 아이는 25,000원이요. 네, 요 동백은 탐미아라는 이름을 가진 동백인데요. 요 지금 수영은 한 10cm에서 15c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요 동백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이 참 고급스럽게 생겼어요. 꽃은 이렇게 아주 고급스럽게 생겼죠. 네, 이렇게 생긴 동백인데요. 요 동백은 탐미아라는 아이고요. 가격은 25,000원 되겠습니다. 탐미아 25,000원이요. 네, 금변 오색 18 학사라는 아주 특 대품 동백나무 한번 보실게요. 요 동백나무는 중국이 원산지고요. 이렇게 이파리도 이렇게 복색으로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아이고요. 이제 꽃은 중륜으로 피는데요. 꽃이 상당히 아주 특이하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특이하죠. 특이하고 이렇게 예쁘게 생겼는데요. 지금 꽃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달려 있는데요. 지금 요 수영은 1m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꽃망울도 많이 달려 있고 꽃도 좀 특이하게 생긴 이런 특 대품입니다. 여기 목대도 우리네 엄지손가락만하게 이렇게 굵습니다. 이런 아이는 특 대품인데요. 25만원 되겠습니다. 25만원이요. 네, 여기 특이한 애 좀 보고 가실게요. 요 아이는 분홍 털 군자란이라는 아이인데요. 또 군자란이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크고 이렇게 생기는 아이는 저는 또 처음 봅니다. 이렇게 지금 이파리가 요 사이즈가 한 15cm 정도 되는데요. 15cm 정도 되고 요 목대가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굵어가지고 이렇게 자구도 옆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름이 털 군자란이라고 하는데요.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반 군자란하고는 또 틀리죠. 이렇게 생긴 꽃이고요. 요 털 군자란 아주 대품입니다. 이렇게 25만원 되겠습니다. 분홍 털 군자란 25만원이요. 요 아이는 가져가시면 여기 목대가 굵어가지고 여기서 자구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요런 아이는 25만원 되겠습니다. 요 군자란도 좀 특이한 군자란이 나왔는데요. 요 군자란은 무늬 군자란이라고 이렇게 줄기에 가서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복색으로 이렇게 무늬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렇게 군자란인데요. 지금 이렇게 꽃대도 올리고 이제 꽃필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 목대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이런 아이는 올해 기르시면은 자구를 많이 생산할 것 같아요.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군자란 꽃은 거의가 다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제 특이한 것은 요 군자란은 이렇게 무늬가 있다는 거, 이렇게 무늬가 있는 거, 이런 군자란은 또 특이한 군자란으로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이런 아이는 45,000원 되겠습니다. 45,000원이요. 아주 대품이에요. 요 화분이 25cm 화분입니다. 요 25cm 화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 아이인데요. 목대 엄청 좋죠? 네, 이런 아이는 45,000원 되겠습니다. 요 아이는 무늬 꽃 창포인데요.
꽃향포가 대개들 이제 파란색으로 그렇게 나오는 아이들이 많은데 요 아이는 이렇게 무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무늬 꽃향포인데요. 요 아이는 이제 남부지방에서는 월동되고요. 또 포기 나눔으로 이렇게 이제 개체수 늘릴 수 있어요. 포기 나눔으로 개체수 늘릴 수 있는데요. 요 아이는 지금 아주 대품입니다. 대품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데서 지금 자구들이 이렇게 나오려고 다 하고 있죠. 이렇게 자구들이 이렇게 나오려고 하고 있고 요 무늬 꽃향포 꽃은 상당히 예쁩니다. 꽃이 이렇게 풀이리 져가지고 이렇게 무늬가 있어가지고 꽃이 딴 꽃향포보다 좀 특이하게 생겼죠. 이렇게 복색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무늬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예쁩니다. 이런 아이는 지금 12만원 되겠습니다. 12만원이요. 이렇게 하엽지고 그러는 거는 이제 이런 아이들은 분갈이 하시면서 이런 아이는 따주면서 심으시면은 깨끗하게 이렇게 이제 예쁜 꽃을 감상하실 수 있어요. 이런 무늬 꽃향포 이런 아이는 12만원 되겠습니다. 12만원이요. 요 화분이 지금 20cm 화분입니다. 네, 지금 요 아이는 좀 특이한 애가 나왔는데요. 상록 의아리 수국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요 수형은 지금 한 30cm 정도 됩니다. 수형은 30cm 정도 되고요.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요 꽃잎이 의아리 꽃잎처럼 그렇게 예쁘게 이렇게 크게 이렇게 꽃잎이 피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의아리 수국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은데요. 요런 아이는 35,000원 되겠습니다. 35,000원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긴 시간 같이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건강하시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